본문의 주제는 구원의 길입니다. 자,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말이니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길은 시온의 대로, 대로는 시온의 대로를 말합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대로는 시온에 이르는 길입니다. 원래 시온은요,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서 빼앗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 영적으로는 시온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둘째로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이 시온의 대로 그 길, 한 길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이게 바로 성탄 거룩한 문이 탄생해서 있다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WC 추구하는 것, 이건 기초도 없고 토대도 없는 마귀의 거짓말, 속임수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이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오직 거룩한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한 길에 올라가지 못할 부류가 있어요. 누구냐? 죄로부터 바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아니는 생각하지 않고 악을 행한 사람은 이 시온의 대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구절 말하기를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동물의 생명을 그냥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피 흘리고 자기 배 채우는데 잡아먹습니다. 사람도 이런 속성에 있는 사람들은 시온의 거룩한 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이 코뿔소를 잡아먹는 상황을 들었습니다. 코뿔소가 뿔이 있기 때문에 사자가 앞에서는 공격 안 합니다. 옆에서 4~5마리가 공격하는데 첫째로 그 사자 한 마리가 그냥 뛰어서 코뿔소 등으로 딱 타버려요.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목덜미 등 이걸 확 물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너댓 마리가 막 옆에서 막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은 물어뜯고 그래갖고 쓰러지면 이제 그냥 지 밥이에요. 바로 우리 인간들도 이런 속성을 가지고 남을 해친 사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람은 짐승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성 가진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럼 이 거룩한 길은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걷는데요. 오늘 10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속량함을 피로 산 자지요.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혈의 피를 용서받고 성령의 내주함은 의와 평과 희락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6절의 말하기를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를 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고요.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고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볼 수 없던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듣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뛰고 말할 수 없는 노래하면서 사막의 시내가 흐르고 웬만한 땅이 원천이 되어서 야생동물이 살던 그 버려진 그곳에 귀한 나무가 심겨진다.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성령에서 내가 변화되면 우리 인생끼리 환경이 이렇게 복되게 축복으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까지 세 개의 교리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보니까 거룩한 자가 시온의 대로에 있는 사람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진리를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구원함에 이르는 거룩함이 필요하다. 이런 진리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거룩한 길이고 오직 거룩한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거룩함의 이 진정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이란 본래 피조물의 속성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 가운데는 거룩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이란 본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불렀고 천사를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언제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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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세 번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을 택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거룩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행실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얻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약한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따라 전도하고 약자를 돕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분이셨지만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은 용서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우리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0.0001%라도 불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닮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상의 학문, 지식, 윤리, 도덕, 철학, 공자, 소크라테스 어떤 것도 인간의 혼을 얻으려지 영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만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에 말하기를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고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자, 모세 십계명의 돌판은 돌비에 썼지요. 근데 육의 신비한 것이라 이제는 내 마음의 신비에 내 영혼 속에 하나의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이 영이요 생명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판에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 말씀을 살고 행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자고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살 때에 그때에
이 거룩이 내 안에 이루어진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할 때에 거룩이 나를 지배한 것이고 그때에 나는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에 새겨진 가운데서 주님의 일 따라가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시온의 대열을 가는 사람이고 천국에 이르게 될 사람이. 둘째로 거룩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시온의 대열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하고 역으로 다시 말씀한 거예요. 아무리 외부적으로 종교 행사를 참여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해봤자 내부적으로 거룩한 은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아니고 장망성으로 향한 길입니다. 장망성이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내적으로 바로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말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의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요, 많은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어찌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이건 목사들입니다. 또 주의 노릇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하나님 함께 해서 능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취했고 그래서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불법이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거룩과 경건은 비슷한 건데 야고보 1장 2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드러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자,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은 당연히 사랑에 의해서 약한 자를 돕게 되고 세속의 삶을 물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교 때 황강은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한국에 잠깐 다녀가셨다 할 정도로 성자로 칭하신 분인데요. 그 유교 때 그 고아들 30명을 데리고 주일날에는 교회 강단을 지키고 밤에는 이민구대 기장께 해서 찬송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발각됐습니다. 이제 저들은 사형자 명단을 다 정해갖고 뚝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인민재판으로서 그냥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황강 목사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 끌려왔습니다. 이제 곧 죽는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요, 그 동네 인민위원장이 딱 들어오더니 황 목사를 보고 내무석에 저거 뭐 할 거로 갔어? 저건 고아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어서 내보내.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고아를 돌보고 이건 예수님을 섬기고 어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셋째로요, 그렇다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왜 천국에 못 가는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아니 약한 자, 도둑질한 자, 가늠한 자, 살인한 자, 거짓말한 자, 죄도 회개치 않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 더러운 냄새를 풍긴다면 어찌 그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와버리면, 만약 천국에 그런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아니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해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면 어찌 그 천국이 되고 행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다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서 벌을 주고 의의 상을 주는 것인데, 아 죄 짓고 회개치도 아니한 사람, 걸어간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 하면 더 이상 여기서 믿고 의를 행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을 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동안에요 사랑을 하지만 딱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는 무서운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가정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만 시온의 대로를 걸어와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가 얼마나 있는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유명한가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러면 내가 이제 거룩한 사람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다섯 가지 테스팅합니다. 여기에 내가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여기서 딱 다섯 가지로 테스팅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맞춰보세요.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공유적인 속성과 나의 성품에 일치한 것이 있느냐. 자,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성품을 신학적으로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건 전혀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건데, 이 비공유가 아니고 공유로 할 수 있는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용서하심, 오래 참고, 이런 속성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닮은 것이 내 안에 지금 있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속성 생각할 때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그 성품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걸 좋아하고 갈망이라도 하고 있다면 그건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의 씨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과 나의 삶에 비슷한 점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느 장든 자리지라도 내 삶과 예수님의 삶 사이에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건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거룩한 사람들 예수님을 닮고 유혹을 물리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사람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과 내 삶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게 전혀 없는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셋째로 이 기록된 거룩함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의 기쁨과 깨달음이 있는지, 설교 드릴 때 은혜가 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전에도 성경 읽지 않고 지금도 안 읽고 앞으로 읽을 생각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고민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졸리기만 해요. 내 영혼과 도저히 공통도 찾을 수가 없어요. 죄도 회개가 안 돼요. 그러면 거룩이 아닙니다. 무작정 천국 들어가려고요? 교회 왔다 갔다 해요? 절대 못 갑니다. 큰일 나버립니다. 넷째로 내 다른 성도들의 삶과 내 삶에 유사성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들과 삶과 어울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세상 친구하고 같이 노닥거리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재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방식이 좋습니까? 옛날 친구 술 한잔 마신 것이 좋고 성도들과 있으면 깝깝하고 할 말도 없고 하나 재미가 없고 하품만 나와. 그렇다면 위험한 거예요.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에 가면 왠지 어색하고 대화도 마음에 안 들고 예배 드려도 맨 뒤에 앉아있다가 자신의 예배 안 나올 사람처럼 돌아간 사람,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바알 같은 성경 위인들의 얘기를 접해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얘기 내가 여기 들어야 돼? 하고 따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얘기를 들을 때에 자신과 공통점을 찾고 내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 적극적인 자세로 듣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천국 백성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요, 죄를 즐기는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물론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벌써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자백하고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고 거룩한 사람을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만이 시온의 대로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 거룩한 일은 단시일 내에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건 출발과 그리고 과정과 성화가 가는데 출발점 일단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심한 겁니다. 그 십자가 피를 믿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오면 일단 거룩한 예수 영접이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나는 거룩한 길 일단 시온의 대로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냥 계속 가는 가운데서 뒤로 돌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옆길로 빠져도 안 되고 그리고 말씀 읽고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왔는데
자, 내가 지금 회심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한번 또 점검해 볼까요? 죄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돼요. 죄. 로마서 7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영원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마음의 법은 영원이고 지체는 육신의 법입니다.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아래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바울 같은 그런 영적인 수준인 사람이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죄를 좋아하고 내 속은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서로 갈등과 탄식이 있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막 나는 죄인이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저 자신도요 확실히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 피밖에 없구나 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피가 죄를 깊이 깨달은 만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피밖에 없어요. 어찌할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한 것은 이겁니다. 죄성이 오면 내 마음에 탄식이 있을까? 이거니까. 탄식이 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탄식도 안 해.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근데 승리한 길이 여기 말합니다. 25절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자,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 피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내 부활 승리돼가지고 바로 예수 안에서만 내가 승리할 수 있지. 예수님 밖에 떠나면 절대로 실패하고 마귀한테 당하고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받는 길, 오늘도 지금 승리한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도움받는 길은 십자가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이뤘다. 이건 뭐냐면 청산했다. 값을 지불했다. 마귀의 진 빚을 피로 사버렸다. 그래서 에덴이 회복돼서 다 이뤘다.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피공로에서 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 얻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지배할 때에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내가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한 그 순간에 놀라운 사건이 알죠? 성소와 지성소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가운데 찢어졌어요. 그게 휘장이 속가적으로 찢었는데 어떻게 저절로 찢어집니까? 그게 얼마나 깊은 영적 비밀이 있는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대세상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잘못 오면 즉사에 죽어요. 그렇게 무서운 벗기가 있는 거,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를 어떻게 백성들은 갈 수도 없고 쳐다볼 수 없는 그 장소를 휘장에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었던 것은 새롭게 산 길이 열렸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의 보좌에 올라가고 기도할 수 있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캐토릭은 지금도 휘장이 그대로 안 찢어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해 성서를 해서 신부한테 고해 바치고 신부가 얘기해주고 제사라고 있거든요. 근데 제사가 아니고 우리는 예배로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드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가 무시로 성야 기도할 때에 성 임재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서 실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가 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 때에 이제 거룩함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요, 그 말씀대로 꼭 그렇게 살아라고 꼭 우리를 얼거맵니까? 아니요. 걸어가며 삶을 살 때에 여기에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과 있고 위로 평강 하나님의 안식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걸어간 삶과 달리 세속적인 삶, 육신적인 삶에서 빠져본 사람 행복이 있는지 아세요? 허무합니다. 고독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와요. 자, 이렇게 느껴본 사람은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한 것이 거룩하고 평안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품이 높고 귀하고 크고 안식이 있는지 그걸 깨닫고 알게 되는데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또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자꾸 하나님 떠나고 그러면 그냥 자기 욕심의 욕심대로 빠짐으로 방황한 삶에 놔둬서 고통 가운데서 바로 놔둬버려요. 잠깐 동안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단에서 오는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그때야 주님 품이 좋았는데, 야 보세요, 일곱이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 잿빛 생활에 지쳤어요. 창녀였어요. 주님 만났어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걸어간 길을 걷는 행복을 느끼면서 주님을 더 뜨겁게, 그래서 바로 죄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사랑해서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의 첫 목격자 제자들 다 도망갔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혼자라도 무덤에 찾아가서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 자기가 창녀에 있는데 나 같은 자 사랑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잿빛 생활 지쳐본 사람 세상에 방황해 보니요 허무합니다. 그때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의 품이 어떤 자에게 온 줄 아세요? 거룩함의 품이? 여러분 인생 살이 아픔 있죠? 이런 느낀 사람이 영혼이 깨어나게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쉽게 표현은 지금도 여러분 자녀 때문에 아픔에 눈물이 있는 사람, 남편 때문에 깊은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사람, 남편의 문제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물질이나 건강의 환경의 압박과 고통을 느끼면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하게 되면 이때는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인 사람은 하나님 관계성에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와 육성에 걸어가지 못하고 오는 모든 문제를 놓고 회개하면서 내가 걸어가게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 세속적인 걸 버립니다. 내가 걸어간 시온에 데려 다시 올라갑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죄성, 나의 육성 모든 것 내 힘을 어찌할 수 없구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천국의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친 그분의 은혜를 삼아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걸어간 길은 사막 한복판에 세워져 있지만 사나운 짐승이 정갈이 위협해도 안전합니다. 왜요? 왕이 닦아놓으신 높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9절에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오늘 내게 괴롭히는 사자 같은 악한 영이 오 있다 하더라도 저들은 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없다겠습니다. 밑에서 으르렁거립니다만 무서우지 마세요. 자세히 보면 영적으로 그 사자 다 발목에 쇠고랑이 잡혀있고요. 그 목줄에 사단 하나님께서 전부 쇠고랑에 채워있어요. 왜요? 그곳에는 그 걸어간 길은 사자가 없다겠습니다. 악한 짐승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세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있지. 내가 걸어간 영적인 길, 믿음의 길을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게 되면 그곳에는 악한 짐승이 없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내 인생길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끝까지 시온의 대로에 가도록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걸어간 길은 기쁨이 있습니다. 10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 날이로다. 여러분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있었을 때 마음속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요 성령이 오셔요. 그러면 희락이 오고 슬픔과 고통이 떠나게 되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이 시간 이 말씀에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슬픔과 탄식, 여러분 내가 걸어간 길 주님이 함께한데 왜 탄식하십니까? 사자가 없습니다. 악한 짐승이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시온의 대로에 올라오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국도를 가다가 장망성을 간 사람 멸망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시온의 대로 영적인 믿음의 길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자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의 계시록 14장 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이건 세상을 말합니다. 여자는 더럽히지 않냐고 정결이 있는 자. 그러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습니다.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야. 오늘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저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면 돼요. 말씀은 그래도 내 삶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이 말씀 붙잡고 살면 그대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말씀 말씀이고 나하고 하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요 그분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세요. 지금 내가 이 말씀 들었어도 지금 밖에 나가니까 금방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영적으로 시온의 도로에 가기 때문에 사자가 으르렁거리지 못합니다. 나는 감사로 믿음으로 찬양하며 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적 훈련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그래서 믿음의 훈련 날마다 고난 가운데서 아픔 슬픔 가운데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네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걸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의 소원 중에 소원은 우리 안디옥성도 모두가 시온에 데려 거룩한 길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인도한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고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Thank you.